안녕하세요. 이현진의 오문연답. 자, 오늘은 근정전 마당 조정을 직접 들어가서 근정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조정은 어떤 모습의 상징이 있는지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럼 근정전으로 고고고! 자, 저는 지금 경복궁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조정을 가기 위해서 경복궁을 들어온 신하들이 천천히 경복궁을 걸어서 근정전 쪽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근정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정문 안쪽. 그것이 바로 근정전 마당이죠. 자, 그래서 근정문 안쪽인 조정으로 가게 됩니다. 근정전 앞 계단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습니다. 봉황은 수컷이 봉이고 암컷이 황인 암수가 합쳐진 상상의 동물인데요. 이 봉황은 임금이 태평성대를 만들면 나타난다는 상상이 새죠. 즉, 여기에 봉황을 새겨놓은 이유는 임금이 쑥 지나가다 보는 거죠. 어? 봉황이 있네. 아, 내가 태평성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즉, 임금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입니다. 자, 임금만이라면 되겠습니까? 자, 봉황의 좌우에는 양쪽에 우리가 해태, 해치라고 부르는 역시 상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해치는 선악을 구별한다고 하죠. 그래서 누가 잘못을 저지면 가서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하들이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죠. 뭡니까? 난이 나라의 관리로서 부정부패하지 않고 임금을 잘 보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자, 임금은 가운데 있는 봉황을 보면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신하들은 양쪽에 있는 해치를 보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나라. 그게 조선입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500년을 갈 때는 그 사회를 움직인 큰 힘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 상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근정전 마당, 즉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마당에 근정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자, 경복궁의 설계는 임금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건물이 커지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월대라고 부르는 두 개의 높은 단위에 아주 웅장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근정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겠다는 성리학의 정신으로 설계를 했지만, 그러나 임금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의 공간이 갖는 그 위엄만큼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복궁의 포토전, 즉 근정전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중국, 일본, 조선의 건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중국이나 일본은 주로 평지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들은 주변에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주변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토의 70%가 산, 어디에나 산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주변의 산의 경치와 내 집을 어울리게 지을 것인가가 우리 건축의 핵심입니다. 자, 그 차이는 지붕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붕의 가장 높은 곳, 저 하얀 곳을 용마루라고 부른다, 용마루. 근데 조선의 용마루는 저렇게 살짝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같이 저 용마루가 한일자로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갖냐 하면, 인왕산에 보이는 것처럼, 자, 이 근정전 행각의 지붕이 저렇게 한일자로 되어 있을 때는 저 인왕산의 경치와 경복궁 안의 근정전이 서로 지붕을 중심으로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강령전의 지붕처럼 용마루가 저렇게 살짝 휘어져 있을 때는 뒤에 있는 백악산의 경치가 용마루를 타고 안으로 슬그머니 기어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이것을 경치를 비로운다 해서 차경, 차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복궁을 짓고 근정전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뒤에 보이는 인왕산과 백악산의 경치를 이집 마당에 끌어올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복궁은 단지 앞에 있는 건물만이 아니고 저 뒤에 보이는 백악산과 인왕산까지가 전부 경복궁이다
라고 유용준 전 문화재청장이 구라를 한번 친 거죠. 사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것을 잘 모르고 중국을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은 북경의 자금성을 보고 우와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보고 에게 그래요. 아니죠. 서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건축을 하는 방식, 그들의 궁궐을 짓는 방식과 우리가 우리의 궁궐을 짓는 방식,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 자리에서 근정전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잘 살필 수가. 경복궁은 산을 배경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실제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정전 마당에 있으면 마치 평지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근정전 마당의 북쪽과 남쪽의 높이는 한 1m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앙이 높고 가장자리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편안한 평지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죠. 이게 굉장히 건축의 고급 기술이죠. 그런데 이 높낮이의 차이가 언제 드러나냐면 바로 비가 내릴 때입니다. 비가 내리면 중앙의 물은 가장자리로, 북쪽의 물은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남쪽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러면서 배수구로 빠져나갑니다. 비가 오는 날의 근정전 마당은 조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름날 비올 때의 모습을 감상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근정전에 가까이 가서 근정전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근정전을 둘러싸고 있는 조각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